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주님만 의지해요 더욱더 주님만 의지해요
us. The reality is that our God is working all over the world. 주님은 내 삶에 우리 삶에뿐만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Jesus is building his church from every tribe and nation.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 민족, 열방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And God has called us his own.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Jesus prayed that we would be one with each other as he is one with the Father.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That we would be one with each other.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As he is one with the Father.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말입니다. Listen to these words from Romans chapter 15.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